이런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나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맞췄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란 이유로 즉답을 피했지만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를 약속한 나흘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됩니다.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을 다 빼려고 그럴 거고 이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외교상 그 결례라고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정부가 지난 8월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자 미국은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돼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지소미아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묻고 해리스 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에 불러 50억 불을 수십 차례 요구하기도 했죠.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수십 년 많은 대사들을 뵙긴 했지만 미국의 이런 셈법에 정부 대응책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A안이나 B안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미 측에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유지해온 방식만을 제안하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미 의회 측에 한국 국회에 또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성과는 미지수죠. 66년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이 한치 앞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